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요즘 신입생 모집에 학교에 명운을 거는 그야말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 정원 감소로 초래된 정시 경쟁률 상승을 마치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이 앞다퉈 내놓은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 홍보 자료입니다. 거점 국립대중 1위, 2010년 이후 최고 경쟁률, 지역 명문 사학으로 도약했다. 하나같이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이 경쟁률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을 갖고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 경쟁률이라서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부 대학은 지원자가 다소 늘긴 했지만 그보다는 모집 정원이 감소한 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청주대는 올해 정시 모집 정원을 지난해보다 462명 줄였고 서원대도 정원을 202명 감축했습니다. 도내 최고 경쟁률을 보인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140명의 정원 감소 효과가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북대는 지난해 7.02:1에서 올해 6.09:1로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2년 연속 거점대 중 1위라는 점만 부각했습니다. 미달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경쟁률이 올라야지 좀 시선 남들 시선에 더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경쟁률이 높아서 뭐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대학은? 올해 경쟁률이 상승한 도내 9개 대학 중 정원을 줄인 대학은 7곳. 결국 경쟁률 상승의 실상은 착시 효과에 가까웠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